지금부터 웹페이지를 찍어내는 공장을 만드는 도구인 플라스크 웹 프레임워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파이썬으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함수 정도는 다룰 수 있으셔야 돼요. 아직 모르신다면 이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또 HTML로 웹페이지를 만들면서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모르신다면 HTML과 인터넷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어떤 화면을 그릴지 상상해 보세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1.html이 열리겠죠? 1.html은 이런 코드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코드가 어떻게 동작할지 생각해 보세요.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코드가 모두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에 리스트가 3개가 아니라 몇 개? 1억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우리의 웹사이트는 1억개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 웹사이트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여기 있는 OL 태그를 UL 태그로 변경해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은 또 어떠세요? 자, 1억개의 웹페이지를 모두 수정해야 할 겁니다. 한 페이지를 수정하는 0.1초가 걸린다고 하면 115일 후에 이 작업이 끝나게 돼요. 자, 이건 약합니다. 만약에 1억개의 웹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웹사이트에 한 개의 페이지를 추가해야 한다면 단지 파일 하나를 추가하는 것으로 족할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웹페이지에 1억 1번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우린 이런 꿈을 꾸겠죠. 단 하나의 파일을 수정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 개의 웹페이지가 한 번에 바뀐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불만족도 생각해 볼까요? 이 웹페이지를 여러분이 직접 편집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처럼 사용자들의 투고를 받아서 운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으로서는 이메일이나 편지 같은 걸로 내용을 받아서 여러분이 직접 웹페이지를 편집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가요? 이런 불만족 속에서 우리는 이런 꿈을 꾸겠죠. 입력 양식에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용자가 누군지를 구분해서 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웹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처럼 필요한 웹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응답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다면 가능해요. 파이썬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요청에 맞는 웹페이지를 그때그때 꽝꽝 찍어서 보내준다면 이런 환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수업 중에 이 파이썬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거든요. 이 수업을 보시면 순수한 파이썬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업을 순수한 파이썬만으로 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스럽게도 웹페이지를 만드는 작업 중에 많은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똑같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런 작업을 미리 해둔 소프트웨어를 웹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작업은 웹 프레임워크에게 맡기고 애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만드는데 여러분은 작업을 집중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자바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JSP 서블릿 스프링, 자, PHP로 사용할 수 있는 라라벨 코드 이그나이터, 루비로 사용할 수 있는 루비 온 레이스, 노드JS로 사용할 수 있는 Express.j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로는 장고, 패스트, API 등이 있거든요. 자, 우리 수업에서는 이들의 강력한 경쟁자인 플라스크를 살펴볼 것입니다. 파이썬 진영의 대표적인 웹 프레임워크인 플라스크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웹페이지를 순간적으로 찍어내서 서비스하는 웹페이지 공장을 만들어 봅시다.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 하나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1억 개의 웹페이지가 한꺼번에 수정되는 폭발적 효과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용자로부터 투고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용자마다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예, 다음 해봅시다. 자, 준비되셨나요? 플라스크의 세계로 출발합시다.